네, 오늘은 이제 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자마링까지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우선 번역된 걸로 볼게요. 이게 삼성에서 만든 건데 문서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저 어제 얘기했듯이 크리에이트를 하고 러닝을 하고 네, 이 컨트롤 CV를 통해서 러닝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터미네이트 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되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제 이벤트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이 다그 이벤트 형식으로 들어와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라이프 기본 어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라이프 사이클로 해서 이제 실행을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여기서 이제 타이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면 패키지 아이디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패키지별 식별자고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식별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여기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 이제 하나 만들면 이렇게 빈, 라이브러리, 레스, 데이터, 쉐어 이렇게 이제 폴더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타이즌 매니페스트.xml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GPIO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페리페럴이라는 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속성 같은 부분을 이 파일이 관리를 합니다. 권한 관련해서도 이 파일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서명 관련해서도 이제 서티피케이트 관련해서도 서티피케이트 된 어플만 이제 동작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서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서티피케이션이 있고 디스크립터 서티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다 작성을 해야지 그 배포가 되고요. 이 디스크립터 서명을 할 때는 이제 플랫폼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으로 하셔야지 이가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 됩니다. 그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IoT용 네이티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생성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형태는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젠 그 어플리케이션 형태는 웨어러블 쪽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모바일 쪽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TV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IoT 네이티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됩니다. IoT 그 라즈베리 같은 SB A에서 돌아오는 SB C에서 돌아오는 그 형태가 이제 이 형태가 되는데요. IoT 네이티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생성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우선은 생성을 하고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에서 new를 하시면 예, 타이젠 프로젝트라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템플릿 프로젝트 유형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뭐 형태가 나오는데 그 IoT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커스터머로 하고 IoT 헤드나 헤드레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헤드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UI가 없더라도 헤드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해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네이티브로 할 거라고 하고
여기서 서비스를 누릅니다. 서비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소스 코드고 인코드하고 이제 매니페스트. 예.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권한 같은 것들, 형태 같은 것들 하는 게이 매니페스트 형태로 해서 이제 생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니페스트를 보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전체적인 정보가 오버뷰에 있고, 피처는 이제 마켓에 이제 뿌릴 때 어떤 걸로, 어떤 테마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거고요. 이게 권한이 이제 뭐 네트워크를 쓸 건지, 어떤 API를 이제 사용할 건지를 정해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지지 않으면 만약 GPIO 쓰기 위해서는 페리페럴이 이제 설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AP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안 내주는 거죠. 딴 OS에서 권한을 안 내줍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소스는 이렇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맨 처음에 이렇게 태워서 이 메인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되는 형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돼서, 또 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그 태그가 중요한데요. 여기가 이제 자기만의 로그 태그 이름을 적어서 이 로그 태그로 가지고 로그를 필터링해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고.h 같은 데서 그 로그 태그를 자기만의 로그, 알아볼 수 있는 어플의 로그 태그를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해서 이거는 자동 빌드를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빌드할 수도 있는데, 이 빌드 수동으로 빌드를 많이 하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런 에즈 하기 위해서는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 커넥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디바이스 매니저였고, 이거 누르면 스캔하는데, 그럼 같은 AP에 있는 거면, AP에 와이파이가 잡혀 있다면, 라즈베리 파이가 잡혀 있다면 이게 뜹니다. 이게 떠서 런 에즈 있고 이 타이즈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이게 타이젠의 타이젠 스튜디오입니다. 타이젠 스튜디오라고라서 얘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뉴를, 타이젠 프로젝트 뉴를 누르면 이게 템플릿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스텀을 해서 IoT 헤디드 6점 버전 6.4로 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하시고,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하려면 이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따 자마린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마린 UI로 해서 LED를 켜고 끄는 거를 할 때는 이걸로 우선을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자마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림 끄는 거를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네이티브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UI가 없는 거를 만들 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서 이렇게 넥스트 누르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서비스 3라고 하고요. 간단히 그 피니시를 누르면 네, 이렇게 6.0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매니페스트리가 맨 처음에 뜨고요. 네, 이렇게 뜨고 이제 이 권한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이제 페리페럴을 GPIO를 추가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페리페럴을 권한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쓰고 싶은 권한을 해서 이제 넣어주시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 소스 아까 이 소스 형태로 해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GPIO 뭐 온오프 하는 거를 여기다 넣으면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은 실행하면 우선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LED 온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 LED 온오프가 있어서 얘를 라즈베리를 가지고 네, 이렇게 라즈베리를 가지고 라즈베리 가지고 이제 이거 연결해서 자만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UI가 나오는 형태로 해서 셰어드 방식으로 이제 GPIO를 제어를 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LED 온 버튼을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고요. 이게 온을 누르면 이 버튼을 온을 누르면요. 네, LED가 켜지고 오픈 누르면 LED가 꺼지는 단순한 이제 핸들링하는 자만인 가지고 이제 GPIO를 핸들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켜진 걸알 수가 있죠. 켜진 걸알 수가 있고 끕니다. 꺼졌죠. 네, 꺼졌습니다. 했고 다시 한번 켜보면 이렇게 키고 이게 끕니다. 그래서 요번 해커톤도 이 자말이 가지고 하는 걸로 이제 중심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단순히 이제 GPIO 하나 연결해서 네, 온오프 GPIO 포트 하나를 온오프 하는 그런 코드를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저희 타이젠 팀의 타이젠 리서치 팀의 강석현 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 이거는 이제 C#의 APP로 해서 그 GPIO로 핸들링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GPIO 같은 경우에 네이티브 API로 해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C#의 UI를 이용해서 그 이제 GPIO 핸들링의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그 네, 이렇게 UI 자마이 C#으로 만든 다음에 이 형태가 되는데 이 C# 만든 다음에 이쪽 셰어드 라이버리를 이용해서 이제 센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GPIO로 제어하는 식이 그리고요. 이 형태고요. 그래서 그 우선 이제 C#으로 해서 C# 자말린으로 해서 이 UI를 만듭니다. 이 UI를 만들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하고 LED가 하나 필요하고 예, 저항 225에서 1K까지 저항을 필요하죠. 왜냐면 그냥 3.3V의 전압을 연결했을 때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게 이제 고장이 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류를 적절하게 차단시키기 위해서 얘가 적절하게 20에서 30mA인데 그걸로 차단하기 위해서 225이나 335뭐 보통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로 해서 우선은 이게 20 GPIO 24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하나는 그라운드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해서 네, 네 이런 모양이죠. 아까 저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우선은 셰어드 라이벌리 C를 이용을 해서요. 커스텀에서 이제 셰어드 라이벌리 형태로 해서 이거 이따 해볼 텐데요. 이거 프로젝트로 해서 커스텀으로 해서 셰어드 라이벌리 형태로 해서 이제 이게 이제 GPIO를 제어하는 것만 이 셰어드 라이벌리 C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실제 코드가 이제 동작하는 페리페럴, 그러니까 GPIO 핸들링하는 코드는 이 C 라이 C 이이 C 파일이 GPIO 핸들링을 하죠. 이 코드에 의해서
핸들링을 합니다. 예, 이 코드에서 핸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을 이용해서, 자말린으로 해서, UI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UI 가지고 온오프로 했을 때, 이 아까 이 얘를 이제 그 온오프를 실제 온오프를 해주는 거, 이 셰어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온오프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자마린, 여기서 이제 C#으로 하고 타이즌으로 하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타이즌 자마린 폼을 선택해서 넥스트로 해서 만드시면, 이제 커먼으로 만드시면 이런 그 메인 페이지 점 자마린 자마린으로 이제 UI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안에 버튼 같은 거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튼 형태로 넣으시면 버튼이 이제 이 버튼을 만든 겁니다. 예, 버튼을 만들고 라벨은 이제 이게 이름이죠. Using the Peripheral C API in the C# APP. 이게 이제 형태죠. 해커톤에서는 이 자마린 형태로 GPIO를 제어한다고 하니까 이 형태를 좀 알아두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이티브 API로 제어하지 마시고 이 C# 형태로 해서 자마린 형태로 해서 C 라이벌리 형태로 GPIO 온오프할 수 있는 센서를 온오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할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아까 방금은 UI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생성한 게 .so가 나옵니다. C 파일에서 이제 .so 파일을 이제 shared 라이브 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 지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랑 그 지표요 해당된 지표요를 온하고 오프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DLL 임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이거를 이제 이니셜라이즈하고 온오프 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마린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돼 있는 거를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온오프할 때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동작이 돼서 네,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온오프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도 타이젠, 이건 타이젠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입니다. 얘에서도 이제 매니페스트가 얘도 있는데, 갖고 얘는 타이 얘도 매니페스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GPIO 같은 거 핸들링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서 OK를 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하시고 네, 이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네, 컨트롤하고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네, 걸리고 이제 온오프로 하면은 이제 제대로 컨트롤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전 대략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를 보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셰어드 라이벌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템플릿으로 하시고 이 커스텀으로 해서 6.0으로 그냥 하시고요. 그다음에 C나 C++로 하시고 여기에서 셰어드 라이벌 형태 이거하고 넥스트를 하시면 예, 이게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게 생성이 됩니다. 이름만
뒤에 LED만 붙인 거고요. 그럼 이런 파일이 생성이 돼서 우선은 C 쪽에 이런 코드들을 넣어놓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넣어놓고 온이나 오프할 수 있는 코드들, 이 GPIO를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이게 실제 GPIO를 온하고 오프한 거죠. 지금은 GPIO 24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ED 그쪽도 GPIO 24번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GPIO 24번입니다. GPIO 24번 위치라서 얘를 가지고 그 온오프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쪽에 연결돼 있어요. 얘가 이제 3.3V를 켜주면 이게 저항을 타고 전류가 감소되면서, 그래서 20mA 정도로 들어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서 그 전류가 켜지고, 0으로 하면은 아무 전류가 안 흘리기 때문에 꺼지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 오프, 그렇게 이게 GPIO 24번입니다. 그래서 GPIO 24번이라서, GPIO 24번으로 해서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GPIO 24번이에요. 24번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은 이제 아웃으로 해야 되겠죠. 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해야 되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하고 오프하는 이제 코드들을 넣어놓고, 얘를 빌드하면 이제 셰어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셰어드 형태로 해서 생깁니다. 셰어드 파일이 점 셰어드 파일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이런 바이너리 셰어드 라이브 LED 이 이름으로 해서 점 SO가 생깁니다. 아까 셰어드로 해서 이 SO가 생겨서, 이 SO를 그네이 SO를 그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자마리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SO를 인코드 시켰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기에서 추가로 해서 해당되는 새 항목으로 해서 해당되는 폴더를 여기 있는 위치만 지정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기존 항목, 기존 거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모든 파일로 해서 이 SY 이거 선택을 해서 추가로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가 됩니다. 해서 추가가 되고요. 얘를 이제 만들면 우선은 이제 UI 쪽과 이 코드 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 점 자마린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UI입니다. 얘가 UI예요. 버튼 두 개가 있죠. 버튼 하나가 이거고요. 온, 버튼 오프에 대한 거 하나가 이게 UI고, 이제 라벨 유징 API LED를 하겠다라는 이 하고 UI가 이게 온 오프, 온 오프, 이렇게 이 UI를 만든 게이 UI를 간정한 게이 파일이 이 메인 페이지 자마린입니다. 여기서 UI를 XML 형태로 만들고, 얘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코드를 하는 게 이겁니다. LED 메이저를 했고, 코딩이 이겁니다. 해서 이 버튼 턴 오프, 버스 턴 했을 때 이게 불러지고요. 얘는 실제 이거를 부릅니다. 얘를 불 이렇게 불 부는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얘가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디바이스 매니저에서 여기서 보시면 타이젠의 툴에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는데 그 이렇게 디바이스 매니저가 이제 띄었죠.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얘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스캔이 안 되면 이 플러스를 눌러서 이 I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냥 이 해당되는 IP를 넣어주시고 이름을 아무거나 하시면 이게 생성이 되고 자동 스캔하려면 이렇게 스캔 누르면 이게 같은 AP에 그 라즈베리에 와이파이가 잡혀 있다고 하면 와이파이가 잡혀 있어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IP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를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온오프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이제 얘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이 온오프를 통해서 얘는 이제 이 딜레이 임포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SO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어는 이 SO 파일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C 형태고요. 이 UI는 이 자마린 형태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